네, 컴투스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투스가 지금 현재 대주주가 이제 게임빌로 잡혔습니다. 게임빌, 게임빌로 잡혀 있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게임빌이 이제 인수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컴투스도 이제 뭐랄까, 이제 게임 회사. 우리 컴투스가 보면 뭐 서머너즈워가 최근까지 꾸준하게 인기가 있었고, 뭐 요게 게임 이름입니다. 게임 이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요런 것들이 보면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반영이 되고 또다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이런 게임주들은 대부분이 뭐랄까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게임주하고 그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죠. 그리고 제조업하고의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 게임주는 잘 나갈 때는 거의 뭐 영업이익률, OPM이 한 40에서 50%까지 육박합니다, 사실. 근데 제조업이 아무리 잘 나오고 평균 제조업에 대한 그 뭡니까? 우리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한 3에서 3% 정도 나오거든요. 6%만 돼도 와, 엄청 많이 나온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 원짜리를 생산을 해서 생산단가 만 원이면 얘네들이 이제 1,600원에 판다는 얘기입니다. 600을 남겨 먹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만 원에 생산해 가지고 14,000원이나 15,000원에 판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이제 많이 남기는 게임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라든지 뭐 부지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인건비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게임주는 우리가 공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굴뚝 없는 산업이죠, 어떻게 보면.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그죠? 인건비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주가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입니까? 이게 결산에서 꾸준히 37%, 38%, 30%대 육박하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빠졌는데, 그만큼 주가 자체가 2014년에 크게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PM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쌍봉이 형태를 지금 띄고 이제 주가 빠졌는데요. 그럼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또 뭡니까?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M&A를 할수 있게끔, 우리가 주선을 해주겠다. 어떤 업체가 주선해 주냐면, 자, 여기에 이제 게임빌이 있고, 그리고 여기 컴투스를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게임 전문 회사, 운영사가 있는데, 거기 오늘자 뉴스죠. 그래서 여기 뉴스를 같이 보시면, 자, 컴투스 윈윈할까? 뭐 미국 펀드 운영사가 투자 기업, 바로 컴투스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컴투스에게 야, 네가 지금 이대로보다는 뭔가에 대한 어떤 회사를 인수나 합병을 하면 훨씬 더잘될것 같은데, 어때? 이 여기에 대한 제스처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이 컴투스가 인수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컴투스가 이제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이 여력이 이것 때문인데요. 부채가 사실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무부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유보율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결국엔 앞서서 얘기했지만 현금 창출 능력이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컴투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다들 이렇게 유보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현금 여력이 높다는 거죠. 뭐 게임빌도 마찬가지로 유보율이 높죠.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금의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인수할 확률이 있다, 그렇게 먼저 볼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본 총계가 지금 8,445까지 나오잖아요. 자본금이 64인데 64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8,445억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그만큼 지금 현재는
이 회사는 상당 부분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오늘 그 뉴스가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 뉴스지만 상당한 설득력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가를 같이 보시면 앞에서 이렇게 이제 오르는 것도 이것은 대부분이 이런 각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기관입니다. 약간은 5일선에 대해서 떠서 지금 움직였거든요. 이게 월봉인데요. 물리지 않고 지금 3,2평 정도 될것 같아요. 5,2평을 3,2평으로 바꿔서. 자, 이렇게 하면 맞죠? 3,2평이 이렇게 이제 맞아 들어가죠. 그만큼 상당한 급등 양상을 좀 보였다. 그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한 번의 트리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시세를 여기 한 번, 죽고 두번 때렸는데, 자, 그러면 요 뒤에, 여기, 요 그림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는 왜 걸렸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왜 걸렸는지를. 결국에는, 그런 지금 여기서 걸렸던 이유가, 지금 내려오는, 여기에서 고가 권역에서 한번 잡아주는 물량이 존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요 자리가. 요 매물 자리가. 이유가 있는 매물 자리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안 터졌다는 얘기는 요거는, 인위적인 과매도 구간에 형성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기업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11만 원대인데, 그럼 이 자리 위에서, 이 자리 위에서는 일종의 이익 매물이 상당 부분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17만 원대. 그러고 난데 지금 주가가 여기서, 자, 요렇게 이제 무너지면서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빠질 때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자, 주봉을 한번 돌려볼게요. 빠질 때, 앞서서 봤던 자리가 얼마입니까? 11만 원대잖아요. 그냥 요거를 요렇게 하고, 이렇게 보시죠. 11만 원 표시해 놓고. 요 자리가 지금 무너지면서 어때요? 거래가 한번 터져버리죠. 결국에는 이런 자리 밑으로 지금 한번 내려왔고, 지금 그 이후에 이 11만 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기에는 상당히, 뭐랄까, 힘이 필요한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금 게임 업종 자체가 상당한 경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또 한편 높게 형성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게임에 대해 금방 실증을 내거든요. 새로운 것을 계속 찾는다는 얘기죠.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앞에서 얘기를 했던 M&A 관련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고가 권역이었던 이런 11만 원짜리를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오히려 조금은 하방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이런 주가가 조금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 밑에서 잡았던 자리까지 한번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렸던 것은 결국 이 봉에 대한 역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무너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 뭐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할 때한 6만 2천원, 6만 5천원 자리까지 조금 하방을 좀 열어놓는 것이 맞아요. 이게 지금 당장 반등을 하기에는 이런 컴투스나 이런 게임주들이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이 주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대주주 또는 세력 입장에서는 이왕 M&A를 할 거면 지금 자리에서 M&A를 하지 않거든요. 일부러 주가를 좀더 떨어뜨려 가지고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 주봉에서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일봉으로 월봉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큰 투매가 형성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뭔가에 대한 잠재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기 앞에서 조정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기서 지지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기업에 대한 실적만이 좋더라도 말아서 올리는 기업도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아서 한번더 고가를 한번 형성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지금의 컴투스에 대한 업황으로는 이렇게 말아서 올리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한번더 크게 빼고 여기서부터 바닥을 다시 한번 더 잡아가는 것이 세력의 입장에서는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자리를 좀더 하단으로, 투매가 나왔으면 가능하지만 지금 투매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의 투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런 기업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다시 한번더 말아가지고 11만 원대 위로 한번더요 자리 위로 한번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한번 해준다면 거래량이 최소 앞에서 나왔던 이 거래량보다는 더 많아야겠죠. 그래서 한 50만 주 이상이 터져줘야 됩니다. 나오면서 뚫는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제가 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더 해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상방보다는 하방이다. 그 하방이 지금은 급락도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한 6만 5천 원대 밑으로, 요 정도 밑으로는 조금은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때마다 순차적으로 조금씩 물량을 좀 줄여 가시고, 만약에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자리는 이런 이슈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 다 차라리 다른 게임주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